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我是你们的朋友 BJ 페이. 저는 여러분의 친구 BJ 페이입니다. 자, 오늘 표현 뻔하네. 진짜 간단한 것 같은데 중국어에도 뻔하네 뭐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있으니까 책을 썼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다음 학기 재수강이 뻔하네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니 곧 헤어질게 뻔해요. 제 마음을 담았어요. 곧 헤어질게 뻔해요. 뻔해요.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很明显. 很明显. 되게 명쾌하게 발음해 보세요. 很, 매우. 근데 이때는 매우보다는 습관적으로 쓰는 거죠. 明显. 明, 아주 명명백백히. 显, 드러난다 라는 글자인데요. 자, 드러난다 라는 글자. 글자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글자가 많은 걸 품고 있어요. 햇빛이 뿅 나왔는데 이거를 그냥 제 머리라고 페이 머리통 그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 애가 뿅 하고 제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렇게 하고 드러날 때 뿅 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뿅. 그래서 이게 페이 머리통이 손을 번쩍 들고 드러나는 거니까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외우기만 하면 돼요. 시엔 드러난다. 그러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 그게 뻔하네요. 그러면 정말 뻔하네요. 很明显. 很明显. 매우 뻔해요. 很明显. 근데 이때 很은 매우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거고요. 진짜 뻔하면 아마 중국인들이 很보다는 뭐 非常明显이라거나 真明显 같은 거를 썼을 거예요. 다시 한번 갈까요? 뻔하네요. 很明显. 뻔하네요. 很明显. 자꾸 들락날락 하는 거 보니까 지금 호프집에 있는 게 뻔하네요. 很明显. 很明显, 很明显 쓰면 되고요. 자, 우리 융이님 공부 너무 무리해서 하는 거 보니까 내일 출근해서 힘들게 뻔하네요. 很明显. 오늘 힘들었지만 내일도 힘들게 뻔하죠. 很明显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야, 걔 왜 안 와? 에휴, 또 데이트하러 갔네. 갔어. 뻔하지. 자, 걔 왜 안 와? 부터 해볼게요. 걔 왜 안 와? 타 쩌머 뿌라이. 타, 그녀는 쩌머 어째서 뿌라이 안 와? 타 쩌머 뿌라이. 걔 왜 안 와? 很明显. 뻔하지. 见 남朋友 去. 见 만나다. 남朋友 남친을 만나러 去 간 거지. 见 남朋友 去. 谁? 누구지? 오늘 없는데 남친 만나러 간 게 분명한 사람. 타 쩌머 뿌라이. 우리 방송에는 남친이 있는데 안 오는 사람이 없네. 타 쩌머 뿌라이. 그냥 안 왔어. 그냥. 남친이 있는데 안 온 케이스가 없어. 그렇네. 아, 한석항. 맞아, 한석항. 한석항. 왜 안 왔어? 한석항 쩌머 뿌라이. 很明显. 에휴, 见男朋友去. 맞네요. 또 라일러. 맞아요. 남친이 있는데 오는 것도 이상하고 남친이 없는 것도 이상하고 뭐 그래요. 자, 그러면 뻔하지. 어떻게 한다고요?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난다. 명확할 명자에 드러날 현 그대로 써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뻔하지. 어떻게 한다고요? 뻔하지. 그럴 줄 알았어. 뻔하지. 뻔하지. 어떻게 말해요? 그것도 이렇게 쓰면 되죠. 뻔하지. 早就知道了. 진지게 알았어. 맞아요. 早就知道了. 진지게 알았어. 很明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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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또 다음 영상을 찍을 게 어때요? 뻔하죠? 그러면 很明显. 很明显.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여러분.